아기 생활 20년 만에 그렇게 무서운 오리는 처음 봤어. 그건 별거 아니다, 파리. 난 파리 목숨 될 뻔했다, 파리! 그 오리 때문에 전 집도 빼앗기고 어린 자식들은 배가 고파서 울고 있고요. 그대를 버리먹일 위해서라도 반드시 복수해야 돼. 맞아, 우리의 원수 힙합독과 왕자에게 뜨거운 맛을. 짜장면 번개 배달? 짜장면 시키신 분? 그건 아르바이트. 이게 진짜다! 킬러먹이? 아, 그럼 버블먹이가 소개한 세계 최고의 킬러? 어라, 그렇다면 힙합덕과 왕자를 없애줄 수 있냐, 파리? 난 누구도 해치지 않는다. 다만 영원히 잠재울 뿐이지. 이 수면가스총으로! 그럼 이 총이 숲속에 잠자는 공주를 100년 동안 잠재운 그 수면가스 총이냐, 파리? 그렇다. 혹시 중간에 깨어나는 건 아닌가요?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뽀뽀를 해준다면 저주가 풀릴 수도 있지. 하지만 너 같으면 이 얼굴에 뽀뽀하고 싶겠냐? 내가 파리 약 먹었냐, 파리? 그 얼굴에 뽀뽀하게? 이 얼굴에? 좋다, 파리. 일을 맡기겠다, 파리. 자, 기념으로 사진 한번 찍습니다. 모두 굶지. 지금 끝이야. 누구세요? 와, 이 총 어디서 샀어요? 야, 좋다. 근데 누구세요? 아, 저요? 하하, 그게... 맛있다. 너 어디서 저런 훌륭한 조수를 구해왔냐? 더군다나 월급도 안 받겠다니. 평생 착하게 사니까 복을 받은 거지 뭐. 아, 그럼 넌 나쁜 짓만 해서 너 같은 애 만난 거네, 있지? 그래, 돼지처럼 잘들 먹고 푹 자라. 이렇게 지독한 냄새는 처음이다. 호수, 일어나! 일하러 가야지! 일이요?
여보세요. 나다 파리버기. 업무 중에 전화를 하다니. 아니 하도 연락이 없어서 걸었다 파리. 잘 돼가나 파리? 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우리는 깨끗하게 처리할 테니 다시는 이런 전화 하지 마라. 자존심 상한다. 아 미안하다 파리. 걱정하지 말란다 파리. 내 말을 하나? 근데 진짜 일자라네. 복덩이야. 진짜 누구랑 비교돼. 너무 구박하지 마. 지도 귀가 있으면 알아들었겠지. 걔 귀엽잖아. 그런가? 어? 네, 힙합 독과 왕자의 아르바이트에서입니다. 네? 일거리가 생겼다고요? 여행 갔다 올 동안 집 좀 지켜라. 아 참나, 내가 도둑이라도 이런 집은 안 들어온다. 어차피 맡은 일이니까 이번에도 열심히 해라 조스. 저 혼자서요? 아니 뒤에 귀 큰 친구랑. 난 무서운 게 제일 싫은데 어쩌다가 이 고생인지. 참, 어? 이게 뭐야? 에? 이건! 아이고, 무서워라. 또 뭐야? 어, 이럴 수가! 딱 걸렸어! 킬러 생활 한 달 만에 어설프지만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이 기세를 살려 멍청하게 생긴 녀석도 보내겠습니다. 어머나, 이 사진이 왜? 못된 버기, 감히 날 속여? 눈치를 챘거나 그렇다면 너도 영원히 잠재워주겠다. 아이스빌도 파츠로스파! 힙합떡이! 힙합떡 아니 오리천이야! 일어나 오리야! 오리구이! 오리궁뎅이, 오리발, 오리알, 오리집! 아, 진짜 같네! 만세! 해방이나 드디어 힙합떡한테서 자유를 찾았다! 신난다! 왜? 너도 좋잖아! 뭐? 힙합덕이 안 일어나면 우리 만화도 오늘로 끝이라고? 나그나그 둘이 하면 안 될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우째 이런 일이? 아이템 윈도우! 하나, 둘, 셋! 엄마야, 얘 진짜 안 일어나네. 뭐? 인공호흡? 안 하면 안 될까? 아유, 피가 약해서. 알아서 한다니까 정말 괴롭다.
너 지금 뭐하냐? 보면 몰라, 인공호흡. 그럼 네가 감히 내 입술을? 아이, 입술이 아니라 오리 부리지. 아유, 왜 그래? 내가 하는 거 시킨 대로 한 거지. 여러분, 잠자는 오리의 부리를 건드리지 마세요. 저처럼 돼요.